경기도 용인시에 새롭게 문을 연 흥덕 IT밸리 지식산업센터가 오랜 기간 공사를 끝내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IT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임평순 기자입니다. 성남 디지털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분당 벤처밸리, 광교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에 더불어 국내 지식산업센터 중 최고층 높이와 면적을 자랑하는 흥덕 IT밸리 지식산업센터가 새로이 등장했습니다. 연면적으론 63빌딩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로 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새로 둥지를 틀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경제를 살려주는 핵심적인 엔진으로서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선보시켜주시고 운영해주시는 경기도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활성화를 위해 건립 자금으로 업체당 최고 300억 원까지 융자 지원해주고 있고 입주 자금도 업체당 최고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해주는 등 중소기업의 기업 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금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성장하면서 그 자금 여력에 따라서 또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상당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흥덕 IT밸리 지식산업센터는 상주 근로자 1만여 명 이상의 풍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역 상권과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지TV 임평순입니다.